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8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십시다. 벌써 엊그제 수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4권의 8강까지 왔어요. 대단합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동물을 살펴보고 있죠. 자, 동물에서 소우자를 보십시다. 소우자는 뭐라 그랬어요? 뿔, 그렇죠. 소의 뿔이 난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. 소는 아주 힘센 동물이고 농사지을 때 필요한 동물입니다. 옛날에 그 책들을 보면 이 중동적이나 아시아적이나 이 조상들에게나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책으로 쳤던 제물 중에 하나가 소예요. 수소. 자, 그래서 소에다가 이 소가 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우유 그러면 소고기고 우유 그러면 뭐예요? 소의 저지 우유예요. 그렇죠? 웃습니다. 한우 그러면 뭐예요? 한국 소가 한우예요. 여기에다가 이 말물자, 이 말물자는 이 칼 모습이기도 해요. 칼 가지고 희생제물을 지금 잡고 있는 장면이에요. 어떤 희생제물? 소. 소를 왜 잡아요? 뭐 하기 위해서? 왜 잡아요, 소를? 제물로 바치려고. 그래서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거야. 모든 사람. 그래서 이게 만물, 물. 만물, 물. 물건, 사물 할 때 쓰는 만물, 물. 어? 승민이 임마, 너를 위해서 소를 잡았다는 거야, 임마. 너도 죄 졌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죄 졌으니까 신에게 소를 잡아서 바쳐야 되는 거야. 알겠지? 네. 효정이 너도 방심하면 안 돼. 똑같아. 너도 죄 졌기 때문에 너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소를 잡아서 바쳐야 된다니까. 알겠지? 네. 자, 그러면 소 다음으로 중요한 짐승이 또 뭐냐? 우리가 많이 봤던 돼지, 돼지. 요거는 돼지씨라 그래요. 돼지씨. 아까도 선생님이 그림 그렸죠? 그림 그렸어, 안 그렸어? 뭐 기억이 안 나? 돼지 그림 그렸잖아, 돼지. 돼지 코. 여기에 젖이 달렸는데, 여기에 돼지 새끼들이 쫙, 돼지 몇 마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여덟 마리나 났네? 돼지가 접하는 이 돼지의 모습이 이 글자예요. 네? 돼지는 지저분하다, 이런 생각이 들지만, 새끼가 많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자, 그러면, 이 돼지, 우리가 뭐라고? 여기 집면자라 그랬죠? 지붕을 강조한 글자예요. 지붕. 돼지 우리가 뭐? 우리가 집 할 때 봤죠? 돼지 우리가 곧 집 가짜야. 어? 가짜. 가정. 뭐 친가 외가 할 때 집 가짜입니다. 자, 소와 돼지를 8강에서 보셨어요. 자, 여러분 안녕.